그러면 쌍 차고 말이야. 이건 이제 쌍조가 되는데, 이제 방편도락 하는 것은 말이지, 방편도락 완전히 쌍차만 되면 쌍조인데 말이지, 흔히 잘못하면만 되면은 쌍차만 집회가 있거든. 집회가 익히면 결국만 되면 쌍조가 못 대비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백이 쌍차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쌍차가 아니다 말이야. 참으로 완전한 쌍차만 되면은 자연히 쌍조가 되는데 말이지, 만약에 쌍차를 집하면은 말이야, 결국은 완전한 쌍차가 안 되는 동시에 쌍조가 안 대비래요. 그 병을 갖다가 이제 지적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 이제 누구든지 이 쌍차를 완전히 해가지고 이제 쌍조가 되면 말이지, 어찌되냐면 그게 제일 이제과인데, 이게 중도가 말이지, 중도가 이제과인데, 쌍조 이제 되면 그 심신정멸이야. 심신정멸이다 그 말입니다. 심신정멸이지. 그것은 무슨 너 쌍조 이제를 관계 뭐 물개냐 하나 저게 둘 말이지, 쑥 어디 저기 주먹 소띠 솟아 있는가 이래 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야. 여기서 실제에서 말이야, 저기 상조하고 소위 상적해서 말이야, 쌍때 쌍조가 되비거든. 언제든지 말한다면은 참 적적한 가운데 광명이 있고, 광명이 있는 가운데 적적하다가 말이지. 그래, 쌍조 이제가 즉 심신정멸이고, 심신정멸이 즉 쌍조 이제입니다. 그래서 차조 동시다 그 말이야. 그게 이제 뒤에 이제 심신정멸이라고 같은 거는 무엇이냐면은, 쌍조 이제라 하면 흔히 보면 어떠한 무슨 이제가 말이지, 무슨 생멸 뭐 중생이 상상하는 말이야. 그런 뭐두개뭐 있는가 그렇게 또 오해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심신정멸이라고 같은 게야. 그래서 이 대정멸 가운데 언제든지 만되면은 쌍조하는 그 광명이 비치고 말이지, 쌍조하는 그 광명이 비치는 가운데 말이지, 언제든지 만 심신정멸이다, 언제든지 정멸이다, 이것입니다. 그게 이제 임재심 하신 만큼 말씀 같은 소리예요. 이 심청제 마음이 청정해서 일체가 다 끊어진 것 같다가 불약하고 말이에요. 심광명 일체 광명이 만되면은 천지 시방 세계를 갖다 법계를 갖다 비추는 거지, 이걸 갖다가 이제 배비락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정광무야거든. 광명과 만되면은 말이지, 쌍차 그 청정이 말이지, 둘이 아니다 말이야. 청정한 가운데 광명이 있고, 적적한 가운데 광명이 있고, 광명이 있는 가운데 적적하다 그 말이야. 그게 차조동시거든. 내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이것도 쌍조 이제했으면 쌍조 중도 제1이관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말이지, 쌍조 이제가 돼 심신정멸이야. 심신이 정멸한 가운데 쌍조 이제 되고, 쌍조 이제한 가운데 심신이 정멸된단 말이야. 이것은 중생으로서는 절대로 알수 없는 것이 오직 깨쳐야 한다. 유중재기 난가치기야. 일체 중생과 모든 중생과 내지 말이지 무구지지 내에서 말이지 하야도 비정토란 말이야. 이 무지라는 건 만지면 저 십지를 전부 다 말할 뿐입니다. 십지 전부 다 했더라도 말이지, 설사 십지 등객이라도 말이지 비정토, 이것은 실지 정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끗한 저게 땡이 아니다 것이에요. 어째서 깨끗한 땡이냐면은 말이지, 설사 십지 등객이라도 제8 아리야 말이지, 아리야 말이지 식이 그대로 나와 있다가 말이야. 그 때문에 이것은 정토가 아니다 이 말이야. 실지 자성을 갖다 깨친 게 아니다, 중도를 바로 깨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 과보고니, 이 과보에 아직 주애가 있어. 주 과보, 과보에 주애 아직까지 만되면은 생멸이 없는 것 같지만은 부처님 볼 때는 분명히 아리야도 생명이에요. 그 아주 과보 위에 아직 주에 있단 말이야. 아리야 시기 근무를 끊이지 않았단 말이야. 유불이 오직 부처님이 그 중도 제일 법성지토라고 말이야.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말이지 중도 법성토에 있는 이것이 정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정토래요. 오직 불락한 게 말이지, 그럼 이건 석가 특권 아닌가? 이것이 아닙니다. 누군이 불락한 것은 말이지, 중도만 바로 깨치면 말이야, 중도만 바로 깨치면은 남자고 여자고 할거 없이 말이지, 누구든지 다 불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만 중도를 바로 깨친 불을 말한 것이지, 서가 하나를 지적한 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지, 누구든지 중도를 바로 깨치자마는 말이야, 그때 가서는 참말로 이제 이 법성 정토, 실지 정토에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리 하기 전에는 말이야, 십지 등객이라도 말이지 절대로 정토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건 영락계에 있는 설이에요. 아까는 이제 그건 이제 인왕반자, 이제 상기지랑 인왕반자 있는 설이고, 개경의 설로 돼. 개경에 말이지, 부처님 경에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필출한 건데 비구다 그 말입니다. 비구는 말이야, 당겨라, 너희들 다 들어 알아라 이거 아니다. 세간의 사문 바라문 등은 말이야, 소위 제견이 말이야,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말이야 등이 의지하는 모든 견내는 말이지, 개이비이견하니 다두 견내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위 유견과 무견이니라 말이야, 유견과 무견 두 가지다 그 말입니다. 세사 말하자면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누구든지 할것 없이 말이지, 당 견내가 있는데 천견 만견 말이야, 천가지 만가지 어떻게 견내가 있더라 해도 이 천년 천견 만견이 전체가 다 이견으로 만들면 전부 다 회해 대핀다 들어갑니다 이 말이야. 그게 그것은 뭐였냐면 유견 무견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있다 하니 없다 하니 거기에서 전부 다 종착이 되어 있다 귀착이 되어 있다 이거세요. 금은 분별하노니 말이야. 내가 지금 이걸 분별하노니 운나 재견 일체가 개이견중고 말이야. 어째서 만되면은 모든 일체 견내가 말이지 다 이견 중에 들어간다 하냐 말이야. 소유자하오 유견자는 즉시 상견이요 무견자는 즉시 단견이니 말이야. 제 악견치가 수유 다종이란 말이지. 유견이라 하는 것은 상견이고 무견이라 하는 단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악견치 모든 나쁜 견내 변견 말이야. 이것이 질서 종류는 많지만은 말이야. 무불개입 차 이종 이품류란 말이야. 하 보면은 결부만 되면은 단견이 아니면 상견이고 상견이 아니면 단견, 즉 유견이 아니면 무견이고 무견이 아니면 유견이다 그 말이래요. 그래서 유무양견, 유견과 무견만 완전히 해결할 필요는 없는 말이에요. 일체 견내가 다 끊어진다 이것이에요. 다 해결된다 이것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말이지 오직 만자 중도를 갖다 말씀할 때장 유무양견만 가지고 말했거든. 유무양변만 완전히 열면 이게 중도한 것이 말이지. 그 뜻은 근본 뜻은 모든 견기 아무리 많지만은 견해가 많지만은 말이요 결국은 유견무견 두 가지의 기책이 되기 때문에 말이지 유견무견만 완전히 버리 삐리면 일체 견해를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중도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 요것도 이제 그 참고로 갖다 놓은게요. 제외대요 제악취가 말이지 악견취가 모든 외도의 악견취 말이지 이것이 무불개입 단상품진이란 말이에요. 다 단견이 아니면 상견이고 상견이 아니면 단견 앞에서 부담입니다. 그대로래요. 일체 외래 응등정경이 말이지 모든 부처님이 깨친 사람이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깨치면 자 응등정경이겠네. 정경이 대치 피고로 이 병을 갖다 고치기 위해서 선설 중도하야 말이지 중도를 갖다가 선언하셨거든. 위 색슴딩이 말이야. 비단비생이라 하니라 말이지. 뭐 색이니 심이니 하는 것이 말이야. 색도 비단비생이고 심도 비단비생이고 말이지. 오직 색만 비단비생이고 심은 비단비생 아니라 이말 아니라 색이든지 심이든지 뭐든지 말이야. 일체가 다 말하자면은 단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말이야. 전부가 중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결국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말이지 이 불법을 갖다가 바로 알려면 말이야. 양변을 여인 말이야. 이제 중도를 정등하게 해라 이겁니다. 요건 비바사론에 있는 것이에요. 비바사론이라는 것은 내가 들 얘기했지만은 말이지, 가진전존자가 말이지, 부처님 당시 가진전도 아니에요. 가진전자가 발기로이라는 논을 지었어요. 논을 지는데 그 뒤에 이제 500나한지 500비구가 말이지, 대비바사론 100권을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세히 많이 나와 있어요. 유무이견이 말이야, 멸무여한 말이지, 유니무니 하는 결국만 당견 상견이거든. 당견 상견 이견이 멸무여한 말이야. 멸해서만 당견 상견 다 떨립단 말이야. 제법 실상은 말이야. 모든 법은 실상 말이야. 그것은 유모양변을 완전히 열 것이 이제 제법 실상이거든. 불소설이야. 부처님이 사람 말하고 말이야. 상주불교 정번뇌 하니 말이야. 이것은 이 제법 실상 말이야. 유무양변을 여인 말이야. 이 제법 신은 상주불교다 이 말이야. 언제 상주불교다 이 말이야. 상주불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의 번외 업식을 갖다 완전히 청량히 만들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하니 계수 불소 존중법 한원이다 말이야. 부처님이 말하자면 존중이 한 말이야. 이 법에 대해서 지신규명을 한다 이것이에요. 결국은 말하자면 부처님을 갖다 존중이 하고 법을 존중이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이야. 일체 중생이 유무양견에 얼매이가 이 말이야. 얼매이가 있고 정도의 중도의 정견을 갖다 가지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은 그 양변을 다 우천지만 되면 배제를 하고 말이야. 오직 제법 실사일 말이야. 중도를 갖다가 실지만 되면 선설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때문에 이제 기술이 하고 존중,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제 대지도론에 나온 설이에요. 용수보살이.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입니다. 대지도론인데, 용수보살은 여러분이 다잘 아는 바와 같이 말이지.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한 500년. 확실한 연대는 결정을 못 합니다. 그래, 대략적인 추측하려면 500년 이리 내외를 잡는데, 그게 이제 용수보살이 이제 그 당시에 부처님 돌아가신 후 부파불교 말이지. 부파불교 이후에 그 소싱불교가 많이 융성해서 가장 성한 것이 유부였습니다. 유부. 유부인데, 즉 상자부 유부인자 사상이 많이 성했어요. 많이 성하고, 약간 대중부의 무견 같은 무기 좀 있긴 있었지만 그것도 미약했습니다. 미약해도 좌우간 그 무견의 사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 있었던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지원 근본 불교, 지금 말하자면 유무를 완전히 여인 중도 사상이라는 것은 찾아볼래 볼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용수보살이 말이에요. 용수보살이
부처님 근본불교 사상인 말이야. 유무양변을 여인 중도 사상을 중심을 삼고 부팔불교 이후에 빈질된 말이야. 빈진된 불교를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 말이야. 최사헌정을 하기 위해서 일평상 노력한 그런 큰 대공직이 있는 예요. 대공직이 있는데 흔히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대신주 불교를 갖다 용수보살이 창설한 같이 호 이리도 본사님들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그 전에는 그 부처님 불교는 소승불교인데 말이에요. 소승불교인데 대승불교란 것은 용수보살이 창시한기라는 말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는 부처님 근본 불교는 대승불교인데 그 후에 좀 이제 변천이 되어서 말이지 소승적으로 흘렀더라 이것이래요. 그래 이제 용수보살의 역할은 말이야 대승을 창설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 근본 불교를 갖다 복구한 회복시는 말이야 부처님 근본 불교 복구 운동의 최선구자입니다. 최선구자인 동시에 대공로자이래요. 대공로자여서 용수보살 이후에 각종이 말이지 용수보살에 관계되지 아니한 종이 별로 없습니다. 유식계통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 이후엔 전체가 말짱 용수보살에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역사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용수보살을 갖다가 팔종조사라 하거든. 종 팔종이라고 말이야. 팔종조사라 하고 이렇게 하니 마침 불교 전반에 말이야. 이제 중대한 공헌을 한 스님이에요. 한 스님이어서 어떨 때는 평화를 갖다가 부처님 후에 제1인자다. 제1인자로서 모든 불교를 갖다가 체계하시고 조직한 사람이라고 이까지도 평하고 있습니다. 그 마침 이제 우리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님이에요. 스님인데 그 스님 주저가 무엇이냐면은 대지도론 100권하고 중론이에요. 중론은 딴 건 놀면 안 됩니다. 100권인데 그 대지도론과 중론에서 말이지 용수보살이 어떻게 불교를 취급했냐가 그걸 보면은 용수보살의 사상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지. 그 말인데